B-I-S-E-O, Houston, this shit is a go. We must get up to the disco. B-I-S-E-O, 모두 같이 뛰놀고. 제멋대로 let's go disco. Unto the disco. Unto the disco. Go, go, disco.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 반갑습니다. 오늘 며칠인가요? 4월 12일이네요. 아, 우리 또 코믹 팬님께서 또 7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노래 한 곡 듣고 가시죠, 여러분들. 방송국 어그로 블랙 좀 해달라고 하는데, 하, 블랙 안 하냐? 블랙아? 어? 너 블랙하라고 매니저 준 건데 블랙 안 해? 얘 뭐야? 왔고 대장 봉준인가 이 새끼. 바로 바로 이거 해야지. 이 노래 듣고 가시죠, 여러분들. 새끼 아이디 뭔데?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 94명 아니던데 34명이던데 아니 어저께 여러분들 와 진짜 다시 한번 예 김앤을 진짜 예 정말 원석 같은 이런 진짜 보석을 제가 진짜 채취를 한 것 같습니다 진짜로 예 어제 굉장히 재밌으셨죠 여러분들 예 오늘 굉장히 재밌으셨죠 와 진짜 뭐야 나 어제 안 씻었나? 어제 그 분장이 왜 그대로 묻어있지? 잠시만 어제 재밌었습니까 여러분들? 아 진짜 기뉴다가 잘하더라 진짜로 진짜 원석같은 진짜 보석을 제가 채취했습니다 진짜 예. 아 진짜 채취했어요 아니 근데 그거 뭐야 네 봤는데 뭘 봤는데 는 방송시간 창렬 이거에 대해서 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시간이 뭐가 창렬입니까 도대체가 예? 방송시간이 왜 창렬입니까 여러분들? 나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정말로다가 예? 방송시간이 왜 창렬이에요? 어제 9시간 했는데 어제 9시간 했는데 왜 방송시간이 왜 도대체 왜 창렬입니까 여러분들 예? 어제 9시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 근데 방송시간이 뭐 짧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인데 아, 이 개새끼, 이거 어저께, 그거 아니냐? 어? 계란 던진 새끼 아니냐, 이 새끼, 이거? 아니, 이 새끼 때문에 존나를 받는 게 계란을 던졌는데, 씨발. 그거 뭐야, 이제 처음에 제가 공지 쓰기 전에는 이 계란 던진 애가 욕을 존나게 많이 먹었어요. 예. 아니, 씨발, 뭐, 거기 가서 뭐, 계란을 진짜로 던지냐, 막 이렇게 욕을 존나 많이 먹었는데, 어저께 제가 방송을 안 한다는 공지를 쓰자마자, 그 계란이 벽돌이었어야 됐다. 타조알이었어야 됐다. 굉장히 막 제가 찬양을 받더라고. 아니, 그래가지고, 진짜 어저께 솔직히 말해서 좀 약간 좀 멘탈이 나갔었는데, 아, 고맙다, 진짜로. 와, 진짜 수고했다, 진짜, 근데 쟤는 좀 약간 좀 마인드가 좀 이상한 것 같던데 마인드가 아니라 그냥 성격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던데 어저께 닉네임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112-2409라고 말을 해주던데 내가 그 내 차번호잖아 이러면서 막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어쩌라는 식으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던데 좀 너 막 좀 이상하던데 애가 좀 그 나만 느끼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너 좀 애가 좀 이상하더라 너 뭐하는 새끼냐 너 어? 그 내 차번호하고 좀 이렇게 따졌는데 그걸 뭐 어쩌라는 식으로 이렇게 받아치던데 뭐 진짜 좀 이상하네 아주 어? 어쩌라고? 맞아 진짜 어쩌라고긴 한데 미안하다 일단 아 우리 200개 넘어갔다 진짜 처음부터 출발이 너무 좋습니다 예 봉준아 접대 하루 쉬었으니까 3월은 봉일 없는 거지 예 봉일 없습니다 3월달은 예 3월달은 봉일 없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분들 좀 알아주셔야 되는 게 3월 달에는 이제 봉휴일이 없다 보니까 뭐 진짜로 뭐 이 새끼는 뭐 어떤 핑계를 쳐 만들어가지고 쉴 거다 이 새끼는 또 어떤 핑계를 만들어서 또 쉴 거니까 지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고, 정말 진짜, 봉일 없이, 예, 할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약간 좀 창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음 날을 위해서, 예, 좀 약간씩 방송 시간을 좀 줄이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동원 예비군은 내가 너무 가기가 싫다, 그거는 진짜. 어? 동원 예비군은 진짜 내가 너무 가기가 싫다, 그거 할 바에 차라리 24시간 방송하는 게 낫지. 진짜 가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 해병대 부심이 아니라, 해병대 나온 사람들은, 동원훈련 간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저 가면 뒤집니다,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예. 그건 내가 가기 싫은 건데, 그거를 뭐, 동원 예비군 간다고 해가지고 뭐, 그거 뭐야, 어? 방송을 못하는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셔야죠. 예. 아, 영화영 오늘 합동방송 하기로 한 날인데, 오늘 영화영 개막전이에요. 그래가지고, 연락을 해보니까, 좀, 개막전에 좀 가는 건 좀, 그렇게,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예, 다음 주 평일도 됐습니다, 여러분들. 예, 다음 주 평일날 대전 갔다 옵니다. 일단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예. 배비가 떨어져야지 초심 찾을 텐데라고 하는데, 이런 새끼들은 진짜 뭐 하는 새끼들인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저렇게 생각하십니까? 배비가 떨어져야지 제가 초심을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예? 배비가 떨어지면은 방송을 더안 해요. 예? 안 그래? 예? 배비가 떨어지면 방송을 더안 해요. 그리고 방송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방송을 열심히 안 한다고 하니까 난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로. 아니 난 솔직히 말해서 어저께 이제 뭐 솔직히 이제 기뉴다가 정말 뭐99% 어제 방송을 다 캐리했지만 진짜 이제 다 보니까는 그 전에부터 방송 켜기 전에 다 녹초가 돼 있었어요. 예, 야외 방송이 힘들더라고. 그래서 아 제가 진짜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 다시 한번 켜서 노종로 특집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노종로 특집을 하고 나서 이제 또 어떻게 되다 보니까 또 야외 방송 나가가지고 또 하게 됐지 않습니까? 야외 방송 하고 나서 이제 딱 마무리를 이제 내가 지어줘야 될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한다고 이제 말을 하는 순간 수고했다라는 채팅 하나도 안 하고 질사기하는 채팅이 도배가 되는데 아 거기서 좀 약간 좀 회의감 좀 들더라 솔직히 말해서 진짜로 진짜 아 진짜 좀 약간 좀 진짜 진짜 좀 회의감 들더라 솔직히 말해서 와 그래가지고 진짜 좀 그렇게 하더라 진짜 난좀 그렇더라 솔직히 좀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한건 없는데 내가 한건 없는데 그래도 기뉴다 수고했다 뭐 이런 말 나올 줄 알았는데 진짜 뭐 질삭 이렇게 도배될 때 진짜 좀 약간 좀 그렇더라 어쩔 수가 없다 그런 애들은 블랙을 해 필요 없어라고 하는데 미안한데 본방에 있는 4천명 아 본방에 있는 3천명이 다 그랬어 그러면은 내 방송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면 다 블랙 넣으면 자 일단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아니 그리고 나 어저께 천사기 묻힌지도 몰랐어 킹모띠가 천사기를 싸줬다고 했는데 천사기 묻힌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카톡이 오더니 아이 사람 무서워 죽겠다 나 차단해야겠다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한줄 아냐? 소야 이래라 소야 이래라 먹튀 해명해라 환불해라 미친 줄 알았다 진짜로 아 너무 아나 휴대폰 번호 바꿔야겠다 나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아좀 그렇네요 솔직히 말해서 소야 이래라 라고 하는데 아좀 그렇네 솔직히 말해서 진짜 서로 생각하나 보네 나를 진짜 뭐라고? 3월 30일 날 팝이 노리는 부분이냐고? 아, 나 팝이 안 돼, 아직.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뱁이 단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팝이를 또 노리고 있어. 내가 뱁이 다는 동안 2년이 걸렸는데 팝이는 한, 적어도 한 3년 정도는 생각해야지. 한 3년 정도 생각해야지. 한 3년 정도 생각해야 한 팝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 일단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예, 다음 주에 갈 겁니다. 다음 주에 가는데, 일단은, 이번 주, 이제, 아, 우리 습관성 질상님께서 또, 1 더하기 1은, 펑지, 우리 11개 감사드리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일정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 토요일, 일요일, 이제, 그거 뭐야, 환전 신청을 할 거예요. 예. 환전 신청, 우리 붕알 탱탱 봉주, 저 새끼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누구더라? 일단 모르겠어. 1 더하기 2는 봉주, 11개 감사드립니다. 맨날 다음 주, 맨날 다음 주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 뭐야, 지금, 환전 신청을 안 해서, 토요일, 일요일 날 환전 신청을 해야 돼. 토요일, 일요일 날 환전 신청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갈 거예요. 예. 주말에 가는 게 낫지 않나? 주말에 가는 게 낫지 않나? 일단은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 콜라 좀 들고 올게요, 여러분들. 예, 일정을 좀 짜봅시다, 여러분들. 예. 일단은, 너가 백수니까 일단, 너가 이제 꺼주시고요. 일단, 여러분들, 그거 뭐야, 일정을 좀 짜보면은, 일정을 좀 짜보면, 다음 주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이제, 그거 뭐야, 제주도, 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아싸리, 차라리, 예, 제주도를, 완전 진짜 이거 1기, 2기, 3기 다 모아가지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 뭐야 다른 뭐 BJ들이랑 다른 시청자분들이 이제 봤을 때는 아 이거 진짜 옛날에 그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쿠를 따라 하는 거 아니냐. 쿠를 깔아 지 그래. 지를 따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존목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다른 플랜으로 가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쪽지를 좀 많이 받고 있어요, 요즘.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진짜 아프리카에서 진짜 뼈를 묻을 겁니다. 뼈를 묻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컨셉 잡아서 노는 거예요. 컨셉 잡아서 노는 거고, 솔직히 말해서, 진짜, 만나서 따로 술 먹은 적이 손에 꼽을 정도? 한 두 번도 안 된다. 한 번? 한 번? 아니다. 한 번도 안 먹지 않았나? 밥은 먹어봤는데, 따로 만나가지고 뭐 술을 먹는다, 뭐 이런 거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그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컨셉 잡고 노는 거기 때문에, 예, 다른 데서 좀 연락이 많이 오던데, 예,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예, 저희는 그냥 재밌게 그냥 컨셉 잡고 노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맞아요. 시청자분들이 말씀해 주시는데, 급이 달라요. 예, 급이 다릅니다. 다 즐금찾기 이제서야 다만명 넘고 예 그리고 사장인 제가 예, 탑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예 급이 다릅니다. 저희는 그냥 예, 컨셉 갖고 노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탁을 드리는 건데 1기가 재밌으면은 뭐 2기 버려라 그리고 또 2기가 재밌으면 1기를 버려라 이런 거좀 하지 마세요 진짜로. 예? 이러면은 진짜 뭐라고 해야 되냐? 진짜 짜증나 죽겠어 진짜로. 진짜 아니 바람할 때는 일기 버려라고 그렇게 도배를 하더니 이제 바람 안 하니까는 이제 이기를 버려라 이렇게 하고 진짜 미쳐버리겠습니다. 차라리 그냥 저를 버리라고 하십시오 여러분들. 예? 차라리 그냥 저를 버리라고 하십시오 진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래, 이간질 좀 그만해. 진짜 재미도 없고. 이간질하면 뭐, 남는 게 있냐? 그냥 어차피 우리는 그냥, 이간질 해봤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시원하다. 페트로 형님 어서오세요. 예. 너무 많이 가면 멘트도 겹치고 시끄럽기만 해서 재미가 없다고? 그런 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모르겠다. 일단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내가 일단 한번 짜볼게요. 네, 다 해가지고. 시원하다. 진짜 나 요즘에 나 느끼는 건데, 이거 뭐야? 콜라 더 중독됐어. 진짜 나 지금 콜라 한 하루에 이게 담배를 끊었는데 콜라를 못 끊겠어. 콜라 양이 더 늘었어 지금. 담배 폈을 때는 콜라 거의 한 그냥 하루에 1.5리터? 이 정도만 먹었는데 지금은 3리터 넘게 처먹는다 진짜. 이러다 뒤지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정말로다가.
아 진짜 콜라를 못 끊겠다 정말. 나 3리터 넘게 처먹는다 진짜로. 진짜. 아니 내가 진짜 담배 끊은 이유가 죽을 것 같아서 진짜 담배 끊었거든. 진짜로. 근데 담배 끊으니까 이게 진짜 콜라를 못 끊겠다. 일단 여러분들 뭐 먹을까요 여러분들? 예. 맛있는 거좀 먹읍시다. 어저께 그리고 게시판을 보니까 이 새끼들 방송 끄고 뭐 여자랑 놀러 갔다 라는 이런 게시판 글이 있던데 미안한데 여자들이 나랑 안 놀아줘? 어저께 감자탕 먹고 왔어 네 명에서. 어제 민국이 형님 진짜 거의 죽 진짜 방송 끄니까 아 진짜 힘들어하더라 진짜 민국이 형님. 진짜 민국이 형님 왜 그러냐 진짜. 야좀 몸만 좀안 좋으신 것 같던데. 어제 끝나고 나서 갑자기 그네 명이 네명 저기 자는 방에서 침대에서 이렇게 다 지쳐가지고 다 누워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또 막 이러면서 지금 또 담았다면서 어깨 빠진 것 같다 어깨 빠진 것 같다 이러면서 이게 여기저기 뭐세 명에서 여기서 다 눌렸잖아 이렇게 주물러줬잖아 진짜로. 세 명에서 이렇게 계속 주물러줬어 어깨를. 아니 진짜 술좀 그만 먹여라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몸안 좋으신 것 같던데. 그리고 월요일 날뭐간 체크하러 간다며. 진짜 안 좋으신 것 같아. 뭐술 먹이지 마라 진짜. 몸 진짜 안 좋아 보이더라. 뭐라고? 봉준님 누가 봉준님 와꾸티 번개장터에 20만원에 올려놨어요 확인점. 번개장터가 뭔데? 번개장터가 뭔데? 번개장터가 어디 있는데? 그게 뭔데? 옷 파는 곳? 그거 왜 그거 올리냐? 하지 마라 진짜로. 중고나라 같은 거야? 하지 마 그거 그런 거 하지 마 진짜. 아니 씨 그때는 중고나라에 와꾸티 산다고 그거 뭐야 올려달라고 막 이렇게 뭐 글이 올라왔더만 그런 거좀 하지 마라 진짜로. 뭐 먹지? 근데 콜라 요즘 너무 맛있다 진짜. 속이 뻥뻥 뚫리네. 이 뭔데 이거 찜이랑 볶음이랑? 이건 또 뭔데? 와 요즘 감전동에 입소문이 났나요 진짜로? 배달음식 맨날 시켜 먹는 괴물새끼가 있다고 입소문이 났나요 진짜? 새로 생긴 데가 진짜 많네 대박이네. 여긴 또 뭐야? 매워 떡볶이? 와 마초 떡볶이 오 대박인데? 아 근데 오늘 이렇게 막 땡기는 게 없네. 짱깨? 아 짱깨 먹자 짱깨 먹자. 아 근데 여기 이화원은 진짜 시키면 농담 안 하고 한 10분 만에 오는 것 같아 맨날. 아, 예, 여기, 감전동, 아시죠? 아, 여기 감전동, 121-77번지 2층이요. 짬뽕이랑 볶음밥이랑 그 짬뽕탕? 그 있나요? 예? 예, 그거 하나 주세요. 예, 카드 계산요. 예? 카드. 예, 카드 계산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거랑, 탕수육 소짜요. 예. 예. 지금 17,000원하고 6,500원 합쳐서 23,500원이고 카드 예. 결제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유도 또 당했네.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무슨 아침밥을 뭐 또 23,000치를 처먹고 앉아있네. 진짜 미치. 아,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진짜. 아, 아침밥을 또 23,000짜리를 또 처먹고 앉아있네. 진짜 다 먹지도 못하는데, 샤발. 진짜 어이가 없다, 진짜. 아, 진짜. 아, 생각해보니까 열받네, 진짜로. 그래도 뭐 먹어야지. 내가 뭐 먹는다 했지? 짬. 짬. 아닌데? 맞나, 이게? 복. 아, 이거. 아니 근데 여러분들 어저께 진짜 많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 아니 그리고 그 어저께 진짜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다 뭐 진짜 팬사인회 오신 분들 다 기억에 남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사람이 진짜 39살 진짜 봉저씨. 진짜 봉저씨가 진짜 실제로 존재를 했는데, 아, 그분 그거 뭐야 이제 끝나고 제가 몇몇 분들 예 존나 창렬스럽게 대패 삼겹살 집 일부러 데리고 가가지고, 왜냐면 진짜 덩치가 나보다 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짜 오겹살 아니면 삼겹살 제대로 된 삼겹살 집 가면 이거는 한 100% 한 45만원 정도 털리겠다 이 생각해가지고 제가 아씨 머리를 굴려가지고 바로 대패 삼겹살 집에 다 구겨 넣었거든요. 예, 다 구겨 넣었는데 그래가지고 어저께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렇게 했는데, 아니 어저께 그 제일 기억에 남았던 39살 그 아저씨분, 예, 아 왜 안 오셨지? 왜 같이 밥 안 드셨지? 진짜 궁금한데. 어, 인상이 너무 좋으시던데 진짜로. 어, 인상이 너무 좋으시던데. 아이디가 어떻게 되셔? 그분 아이디가 어떻게 되시는데? 아, 인상이 너무 좋으시던데 진짜로. 착한 불도. 어우 진짜 인상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나 깜짝 놀랐어. 아, 나는 그러니까 그건 줄 알았어. 왜냐면 이제 막 사인 받고 있으니까는 이제 지나가는 아저씨분들이 아, 뭔가 싶어가지고 그냥 어 얘가 누구지 하고 이제 보다가 그냥 다른 사람들 다 사인 받으니까 나도 한 장 받아봐야겠다 하고 그냥 이렇게 줄 서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 당연히 아저씨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어 다 하시더라고. 어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었는데. 어, 한번 봐야겠다, 진짜. 착한 불금? 아, 근데, 이거는, 뭐, 진짜, 혹시 계시면은, 예, 부검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가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아, 착한 불독. 아. 착한 불독 해보더라고. 오케이. 아, 그래. 이게 아니겠지. 아, 우리 건빵 무시. 아, 형님 건빵을 무시했다뇨. 아, 아닙니다 형님. 아니 그냥 대놓고 무시한 거죠 형님. 아 힘들고 없네 형님. 아, 일단은 형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형님 중계방이 있었으면 뭐 하십니까? 본방으로 오십시오 형님. 진짜. 예? 아, 형님 중계방에 왜 계십니까? 본방으로 빨리 넘어오십시오 형님. 잠시만 보자. 착한 물고기라고? 잠시만. 아, 그 형님 진짜 인상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남네. 불독만 검색을 할까? 불독? 불독십 불독이. 아, 다시 보기를 좀 봐야겠다. 잠시만. 다시 보기를 좀 봐야겠다. 물고기라고? 아니야, 다시 보기를 보면 되잖아. 어, 물고기인지 불독인지, 불독인지 물고기인지, 어, 다시 보기를 보면 되잖아. 아니 근데 무슨 닉네임이 왜. 여러분들 어저께 오프닝 이거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오프닝 괜찮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들. 아, 이거 아닌데? 여러분들 추천 즐겨 찾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 아, 저 아까부터 계속 기다리는데 국회 또 안 넣어주시네, 진짜. 아, 국회 좀 넣어주세요, 좀 진짜로. 아, 오프닝 존나 오프닝 존나 괜찮아. 아 오프닝 존나 괜찮아. 아 맞다. 아 이거 다 보고 나서 내가 또 한마디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뽑는 거 존나 밖에 없구나. 있겠습니다. 예. 밖에 있겠습니다. 예. 터지니까 자 밖에 일단 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진짜 진짜 죄송한데 외국 사람이세요? 아니 뭐 왔어? 자, 일단 행위도 혹시 추천이 치킨장 부탁드리. 아 이거 무슨 게 아니지? 드디어... 아 이거 어디 준다 웃겠네 저주. 아 이거 어디 갔어? 이거지. 3분 20초에 나온다고? 아 준다. 하고 있어. 여기까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계란, 계란, 계란. 아니 아니 왜 계란인데? 계란. 계란. 와. 아 인상이 너무 좋으셔 진짜. 착한 불독 맞네. 내가 이제 처음에 이제 착한 물고기라고 들었는데 착한 불독이네. 착한 불독. 아니 맞네. 근데 이게 맞는데 아. 착한 부위. 아 불도 아이 건빵 아니실 건데. 네. 아 건빵 무조건 아니신데 진짜 건빵이 쉴 수가 없는데. 아 참 BJ라고 진짜 진짜로 어? 오 진짜네? 그러면서 오히려 다시 같이 아 BJ시구나. 아 BJ는 아니신 것 같은데. 오 아 아 우리 또 BJ 시란이 또 3개 감사드립니다. 아니 뭔 목이야. 그게 아니라 팬이신 건데. 우리 대박이네. 아니 그리고 어저께 그 뭐야 대구에서 오신 그 뭐야 대구에서 일하다가 오신 그 남성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진짜 잘생긴 사람? 진짜 잘생겼던데 깜짝 놀랐는데 진짜로. 진짜 잘생겼던데? 아 저 아까부터 계속 대구 가이드, 그분. 4개 감사드립니다. 이분 맞지? 이분 잘생겼더라. 아, 근데 진짜 어저께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프로게이머 때 단 한 번도 그, 뭐야, 사인을 만들어 놨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사인을 만들어 놨었는데,
프로게이머 때 단 한 번도 사인을 해준 적이 없는데 어저께 진짜 못다한 사인 다 했습니다. 정말로다가 아 진짜 제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진짜 다시 한번 90도로 대가리 쳐박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정말 프로게이머 때 못다한 사인 진짜 어저께 진짜 여러분들에게 다 해드렸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어저께 이제 그 뭐야 다 하고 나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아 봉준아 고생했다 진짜 재밌었다 진짜 재밌었다 막 이렇게 글들을 많이 이제 게시판에 남겨. 아 우리 또 페트로 형이 또 백국에 감사드리고요. 아 우리 또 페트로 형이 또 백국에 감사드립니다. 어저께 완전히 이제 민심을 다 이제 흡수한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민심 온 거를 진짜 이렇게 발로 이제 걷어 차버렸죠. 예, 발로 걷어 차버려가지고 절로 보낸 다음에 욕이란 욕은 다 쳐먹고 게시판 완전 폭동이 일어나고 진짜 완전 그랬었는데 예, 다시 한번 이제 김유다님 때문에 예, 다시 한번 이제 민심을 찾아왔습니다. 예, 아 근데 이제 나 그냥 공지를 이제 안 쓸라 한다 진짜로. 어제도 해킹설 나왔었어? 아 진짜? 아 나 진짜 공주 안 쓸란다. 아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왜냐면 내가 그 말을 한 줄 몰랐어. 난 진짜로 여러분들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기만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어제 방송 끄기 전에 여러분들 조금 이따 방송 킬게요. 나 이거를 했다고 생각을 못했어. 그래가지고 아차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바로 내가 이제 공지 수정을 했지. 집에 있는데 아이씨 이거 안되겠다 그래서 바로 이제 공지 끄고 이제 바로 그거 뭐야 바로 이제 아 큰일 났습니다. 예 상원대 큰일 났습니다. 바로 지금 방송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대충 방송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대충 뭐 이렇게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어가지고 이렇게 네 명이서 이렇게 노가리 까면은 절대 안될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컨텐츠 회의를 들어갑시다. 그래가지고 지금 컨텐츠 이제 회의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그 컨텐츠 회의 들어가는 거를 이제 또 그것도 찍어라고 했어요. 왜냐? 이제 나는 일비다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시켜버리게. 그래가지고 이제 찍었었는데 그거 영상 좀 잠시 보여드립니까 여러분들? 예? 보여드릴까요? 나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고? 미쳤냐? 나 요즘 살 너무 올라가지고 진짜 개꼴 보기 싫다는 소리 존나 많이 듣는데? 아 살 너무 많이 쪘어 지금.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진짜 캔빨이 존나 심하게 받는 거예요. 어저께 온 사람들 다 했던 말이 와 화면이랑 실제랑 진짜 틀리다고. 와 진짜 뚱뚱하다고 한 사람들이 진짜 다 뚱뚱하다고 했어요. 진짜 이게 화면이 존나 좋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제가 캠빨 넘버원 BJ입니다 진짜로. 잠시만요. 일을 하고 야외 2시간만 파이팅 합시다. 오케이. 파이팅. 오늘 그거 뭐야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맞아. 계속 하고 그리고 또 내가 공지 축가 아 예 잠시만요. 아니 그 뭐야 그 카드 계산은 얼마부터 되는 거예요? 카드 다 되는데. 아 다 된다고요? 예. 아! 예 수고하세요. 잠시만요. 아, 네. 아, 맞아요.
안녕하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방금 좀 봤어요.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번 다시 바람 피지마 네가 매달려 만난 거잖아 어떻게 날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니 내게도 멋진 여친 여자들 다가와 흔들릴 때도 있어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어느 날 그대를 만나서 사랑의 의미를 배우고 야, 근데 나 진짜 캣발이 그렇게 심하냐, 진짜로? 어? 나 어저께 진짜 그 실제로 온 사람들 단 한 명도 잘생겼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는데 진짜 나 캣발이 그렇게 심하냐, 진짜? 어? 캣발이 그렇게 심하나? 아... 아닌데, 내가 조명을 6개 쓰긴 하거든요? 조명 여섯 개. 어? 조명 여섯 개 쓰죠. 어. 지금은 4개 켜놨는데 보이십니까? 예. 여기 앞에 2개, 예, 위에 4개. 아, 우리 낑낑깡이 또 3개 2개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형광등이 조명이지. 우선 탕수육이 많이 탔다 근데 좀. 잠시만. 탕수육이 좀 많이 탔네. 아, 뭘 또 재탕이야. 좀 그런 말, 예,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만약 진짜 뭐 재탕이라도 하던 간에, 어? 입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건데, 그런 소리 하지 마. 진짜 막 밥 먹기 전에 진짜 입맛 떨어지잖아. 아! 아, 졸라 시원하다, 진짜. 아니, 그, 뭐야. 나 그거는 들었어. 그 뭐지? 뭐 노래 주점 막 그 예를 들어가지고 뭐 준 엥 막 이거 막 뮤직 엥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그 가일안주 시키면은 어 그거는 막 재탕이 된다는 소문은 들었었어. 그거 사실입니까? 가일안주 시키면? 아 진짜로? 아 그래서 아 나 그거 듣고 어 좀 약간 좀 그렇더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 내 친구들도 막 일한 사람이 있는데 말을 해주더라고 어 뭐 근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 몇 군데만 그러겠죠 아 야 그렇게 치면 진짜 밖에서 먹을 게 하나도 없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치면 진짜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다. 잠시만. 화면이 좀 작아 보인다고? 기다려 보셈. 똑같아. 그냥 봐.
그래, 진짜 집밥이 최고야, 집밥이. 어, 채팅창을 좀 치우라고. 기다려봐. 됐지. 아니 근데 중계방도 채팅창을 봐야 되잖아. 됐다. 아니 근데 여기가 뭐 맛있으니까 뭐 맛있으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 쿡투기 어서 와라. 아 다음 주 제주도 이왕 가는 거, 예, 저 새끼 가이드 시키고, 예, 구석구석 한번 진짜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번에 그 이제 그 어디야 제주도 편, 예, 재밌게 봐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 우리 또 1 더하기 1은 벙지우리 11개 선물 감사드리고요. 매일 확인종이 18개 감사드립니다. 예, 예, 그거 뭐야, 많은 분들이 그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번 이 제주도 2편, 제주도 2편도 예, 재밌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또 주작시간님께서 또 1 더하기 1은 벙지우리 11개 팬가 감사드리고요. 예, 이제 그때 안 가본데, 그때 안 가본데, 그때 안 가본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도가 괜찮은 것 같아. 우도가 괜찮은 것 같은데, 우도는 내가 알기로는 방송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아 우도를 가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환한 선물 감사합니다. 우도, 우도. 어. 킹무띠야 어서와라. 킹무띠 어서와. 킹무띠 세계 고맙다. 왜 음식을 앞니에 못 자르냐고? 앞니빨이 깨졌어. 앞니빨이 깨져가지고 면을 앞니로 못 끊어. 초등학교 때부터 이랬어. 여러분들 화면은 잘 안 보인다고 했죠? 이거 채팅창을 꺼야겠다. 이거 채팅창 끄고 이거 화면 이렇게 하면 잘 보입니까 여러분들? 잘 보이죠? 오케이, 잘 보입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다음 주에 여러분들 그거 뭐야 제주도 재밌게 갔다 옵시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주도 재밌게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또, 또, 일정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 여러분들, 저 채팅창이, 예, 채팅창이 꺼서 안 보여요. 예, 채팅창을 꺼서 안 보이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안 보여서 무슨 말, 여러분들이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예. 채팅창 꺼서 안 보여요. 아니, 채팅창 꺼서 안 보여요, 진짜로. 예. 아 우리 킹모띠 17개 고맙다. 아 우리 킹모띠, 아 우리 킹모띠 17개 고맙다 진짜.
아우 또 킹모띠야 18개 19개 고맙다 킹모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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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오빠 괜찮아 진짜 진짜 오빠 괜찮아 아니 아니 아니야 킹모띠야 밥 오빠 밥 먹어 밥 먹 아 쏘지 마 쏘지 마 쏘지 마 진짜 어 괜찮아 진짜 오빠 괜찮다 알겠지 괜찮다 진짜로 너도 그거 뭐야 아 너도 밥 먹어